안녕하세요. 중장년 재취업 프로젝트 다시 찾은 내일의 김현욱입니다. 최근 이른 나이에 퇴직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재취업에 대한 요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작 나에게 어떤 일이 맞는지,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그동안 사회에서 쌓아온 경력을 활용하거나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분야에서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반갑고 고마운 일일까요? 중장년 재취업 프로젝트 다시 찾은 내일에서는 퇴직자를 위한 다양한 직업 안내와 함께 해당 직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방법까지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편은 중장년층들을 위한 재취업기관에서 기술 교육을 배워 제조업 회사에 취업한 주인공을 만나볼 겁니다. 제조업은 원재료를 인력이나 기계력 및 여러 다른 힘으로 가공해 제품을 대량 생산하고 제공하는 산업을 뜻하는데요. 제조업과 관련해서는 금속, 기계, 식품 등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만나볼 직업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액세서리를 도금하고 세척하는 일을 하는 도금 세척원입니다. 도금 세척원은 어떤 일을 하고 제조업 분야로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민주입니다.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요. 바로 제조업으로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에 가면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떤 분인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러 가보실게요. 여기구나. 중장년층을 위한 재취업 교육기관에서 기술 교육을 배워 도금 세척원으로 취업에 성공한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회사를 방문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어디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이학순 사원님 찾으러 왔는데요. 혹시 여기 계세요? 네. 이름 이학순, 나이 50세. 중소기업에 재직 후 퇴직하고 도금 세척원으로 재취업해 제2의 인생을 설계 중인 이학순 사원을 소개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요, 네, 이 제조업으로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신 걸 들었어요. 네, 네, 네. 이곳이 표면 처리하는 곳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네, 네. 표면 처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공정인가요? 쉽게 말하면 도금을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네. 도금 저희 회사에서는 액세서리 종류의 그런 도금을 합니다. 네. 그래서 부식을, 네, 방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외관상 아름다운 미관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도금을 하는 이 공정입니다. 아, 어떤 공정인지 궁금하거든요. 예, 같이, 예, 좀 따라다녀도 될까요? 예,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예. 도금 세척원이 하는 일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주인공이 일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이야, 이곳에는 막 반짝반짝 하는 게 있는데요. 예, 이건, 예, 어떤 과정이에요? 지금 저희가 이 가방에 들어가는 장신구인데요. 예. 도금을 하려 그러면은, 네, 1차적으로 다 이렇게 락킹 작업을 이렇게 해서, 아, 요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끼워 주셔야지, 아, 요거에 작업이 끝나면은 이제 바로 세척을 할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요 공정은, 네, 세척을 하기 위한 첫 번째 준비 과정입니다. 아, 가장 첫 번째 과정이에요. 예, 예, 예. 아, 이게 방금 첫 번째 과정에서 온 건데요. 예. 지금 이거는 또 어떤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금을 하려면은 저희가 산철이라고 있는데요. 네. 녹을 방지하고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끔 요 때를 벗겨주는 겁니다. 아, 예. 산처리? 예, 예. 산처리 공정. 두 번째 과정인 거죠? 예, 예, 예. 도금 전에 금속 표면에 있는 녹이나 기름 등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산처리를 해주는 공정은 필수적인데요. 아,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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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습니다. 이렇게 산처리를 해주고 난 뒤에 다음 과정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게 그 다음 과정인가 봐요? 예, 예. 여기서는 수세 과정이 되겠어요. 예, 그래서 알칼리 성분을 없애주는 그런 공정입니다. 네. 여기부터 이제 저까지 쭉 나가게 되는데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 한 번의 작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의 작업을 꼼꼼하게 거쳐야지만 도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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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는 법이 없습니다. 넣었다가. 예. 예, 요 공정은 이제 동도금이라고 그래요. 네. 예.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아까 그 금색깔에 이렇게
동으로 바뀌었죠? 네. 예. 요거는 과정이 이제 그 면을 네. 매끄럽고 미려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그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도금의 종류 또한 여러 가지 방식이 사용되는 만큼 이곳에선 액세서리 도금의 안성맞춤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데요. 이야, 지금 이게 도금 예. 된 거죠? 예, 어쩜 예, 이렇게 살짝부터 예. 진짜 금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또 2차에 그 도금을 더 거쳐야 되는데 도금을 거치기 위해서는요, 네. 여기서 그 세척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세한 먼지가 묻어있고 이런 걸 갖다가 여기서 다시 또 헹궈냅니다. 미세먼지 하나 용납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도금. 일반적으로 도금 하면 금속 제품에 녹이 생기는 걸 방지하고 표면을 아름답게 꾸미는 걸 의미하지만 더 나아가 제품의 견고함은 물론 수명까지 늘리는 가치가 더해져 도금의 기술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게 알칼리거든요. 네. 그래서 기는 물을 갖다가 깨끗이 이렇게 털어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일 깨끗한 물로다가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는 겁니다. 예. 아까 저쪽에서 이제 그 최종적으로 털었지만은 네. 여기 이 물기가 있으면은요 네. 2차적으로 넘어갔을 때 도금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그 물 세척을 하게 되는데 네. 물을 분리시켜주는 그런 공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과정이 약간 간단해 보일 수 있어도 그렇죠. 굉장히 세심한 과정이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정성이 들어가야지 네. 나중에 소비자들이 찾을 때 아 뭐에다 이렇게 좋구나 써봤더니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작은 부분 하나까지도 세밀하게 관심을 기울였을 때 소비자들도 그 정성과 노력을 알고 제품의 질을 높이 평가받는 순간에 가장 보람을 느낀다는 주인공. 정말 하나의 제품이 탄생하기까지 긴 과정이 필요하네요. 근데 제가 옆에 있다 보니까요 예. 이 향이 진짜 진한데 예, 예. 처음에 적응하실 때 힘드셨을 것 같아요. 예, 처음에는 저도 못 견디고 그랬는데 네. 늘상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요 네. 이제는 어느 정도 다 소화를 합니다. 예. 저는 처음에 네. 못 견디겠어요. 예, 아이고 머리야. 마지막으로 빼내면 되는 거죠? 예, 마지막입니다. 네. 예. 자, 나왔다. 예, 나왔다. 드디어 나왔다. 예. 요렇게 해서 이제 네. 저 검사 쪽으로 갑니다. 아, 이쪽으로 예, 나가야 돼요? 예, 예, 따라오세요. 와, 보통 과정이 아니네. 예. 자, 이렇게 물 세척이 끝나고 마지막 건조 과정만 마치면 도금이 완성됩니다. 오, 이게 지금 예. 뭔가 막 돌아가는 세탁기 같은데. 네, 세탁기하고 무슨, 네, 뭐예요? 아까 그 금도금을 하고 나서요. 네. 이렇게 이제 그 금도금 한 걸 갖다가 이렇게 깨끗이 말리는 과정입니다. 아~ 예, 예. 건조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드디어 예. 모든 과정이 끝나고 액세서리가 완성됐습니다. 아, 건조를 싹 시킨 다음에 지금 예, 나오는 예, 거군요. 예, 예. 지금 저희 장갑도 다 끼고 준비 완성했는데요. 예. 이게 어떤 준비인가요? 예. 진공도금을 또 들어가야 돼요. 금도금을. 네. 한 번을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다 깨끗이 닦아주면서 여기에 혹시 뭐 이런 불량이 있나 네. 없나 그것도 확인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거 방법이 있나요? 방법이요? 네, 방법. 아, 방법은 간단해요. 네. 그래서 두 손을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나누시고 네. 이렇게 잡는 건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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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야죠. 잡고 예. 이렇게 그대로 왔다 갔다 문지르면 됩니다. 주인공의 노련한 손놀림을 따라갈 수 있을까 싶지만 배운 대로 열심히 작업에 임하는 박민주 리포터. 네. 하나 와, 박민주 리포터 도금 세척원으로 임명합니다. 처음 도금 세척원으로 재취업할 때는 막막함이 앞섰지만 이제 누구보다 능숙한 솜씨로 제품을 다루는 주인공의 모습인데요. 주인공을 바라보는 동료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 학순 씨가 배우려고 하는 노력이 있고 또 사회생활을 하셨던 분이라 적응을 잘 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가르쳐 드리는 대로 따라와 주시기 때문에 수월하게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학준 파이팅! 오늘
어디셨어요? 저희 현장 보고서. 아 근데 너무 바쁘게 돌아간 데다가 기계 소리가 좀 시끄러워서 아, 일하실 때 보통 힘드신 게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돼갖고 늘상 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쉬는 시간마다 이렇게 나와서 또 햇빛도 보고 모든 작업을 마치고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자 자리를 옮겼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하면서 제조업 공정 과정을 쭉 봤는데요. 너무나 재밌고 신선한 저도 경험이었어요. 아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 일 하시기 전에 가구업에 종사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연관이 좀 있나요? 연관이 전혀 없고요. 저는 그 가구를 만드는 데서 프레스도 하고 그다음에 영업도 하고 이제 그런 쪽에 어떤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관이 없으시다고 하셨는데 그럼 기술을 따로 배우신 거예요? 그 중소기업진흥청에서 그 표면처리 입문 과정이 있어서 거기에 응시를 해갖고 한 달 동안 그 교육을 이수를 받은 다음에 여기에 그 도금 업계로다가 진출하게 된 거죠. 그러고 기술을 배우신 거였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기술을 이렇게 배웠어도 아무래도 이제 퇴직 후에 나이도 좀 있으시고 하니까 재취업할 때 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힘들었죠. 기술만 믿고서 이렇게 무조건 그 원서를 냈다가 나이가 많다 그래갖고 문전박대 당하기가 일쑤였고 좌절도 많이 했고 취업하지 말아야 되겠다 했는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배우고 나니까는 또 내가 찾아서 일을 찾아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장년층분들이 제2의 인생으로 재취업을 했을 때 어떤 이력 가지신 분들이 좀 좋을까요?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수월하겠죠. 이제 자기가 이렇게 현장을 가서 직접 보고서 할 수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아마 가서 일하는 건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다 이렇게 동료들하고 어울려서 잘 하게 되면은 무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퇴직 후에 제조업 분야로 제2의 인생, 재취업을 하실 분들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 조언이라기보다도 일을 꼭 자기 입맛에 맞는 거를 이렇게 찾아서 간다기보다도 어떤 일이건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만 있으면은 누구나가 다 취업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마 이걸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조업 분야로 재취업을 하기 위해 훈련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취업에 성공한 이학준 사원. 퇴직 후에 제조업으로 재취업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지금부터 알아보자. 지금 이것은요, 방금 만나보신 주인공이 재취업을 위해서 교육과 훈련을 받는 곳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과정이 이루어지는지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전문 기술이 필요한 제조업의 경우 이론과 실습으로 수업이 진행되는데요. 현재 이곳에서 진행되는 수업은 표면 처리 전문가 과정으로 2개월 과정에 주 6일 동안 교육을 받으면 취업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곳에 오면 이 퇴직하신 분들이 재취업을 위해서 실습도 받고 교육도 받는 곳이라고 해서 제가 찾아왔는데요. 맞습니다. 잘 찾아온 거 맞나요? 맞습니다. 이제 오늘 이런 수업이 없는 날이고요. 실습 시간입니다. 지금 인근 대학에서 실습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인근 대학을 현장을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이론 수업은 협회에서 진행되지만 현장 실습은 외부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인근 대학교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곳에서는 도금에 필요한 전 과정을 세밀하게 배우며 중장년층들이 곧장 현장에 나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실력을 키워주고 있는데요. 수업에 임하는 수강생들의 모습이 무척 진지해 보이죠? 엄청 진지하게 수업을 받으시는 다들. 아주 진지하고요. 바로 그 취업에 연결되니까. 와, 정말 열정적으로 다들 열심히 공부하시던데요. 이 수업은 어떤 과정인 거예요? 수원이어핀 진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표면처리 전문가 양성 과정은요. 2개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론 수업과 실기 위주의 수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론 교육은 저희 수원이어핀 진지 강의장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습 교육은 재능대학교에서 교수진 5명과 함께 실험과 현장에서 체득할 수 있는 현장 기술을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저희 프로그램 속에
도금업체에서 표면처리 업체인 업체 6개와 함께 합의가 돼서 현장에서 현장 교육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 속에서 구인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시청을 수시로 받고 있어서 교육을 수료함과 동시에 100%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과정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2개월간의 교육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4월부터 6월까지 운영을 해서 27명의 수료생을 배출을 했고요. 하반기에는 8월부터 지금 10월까지 30명의 교육생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40, 50대 중장년층 분들이 퇴직 후에 그럼 제조업으로 재취업을 꿈꾸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분들에게 자격 요건이 있을까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교육은 중장년층 분들의 실업자 재취업 교육으로요. 실업자임을 입증하면 충분히 자격 요건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께서 내가 제조업으로 재취업을 했을 때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혹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요. 취업률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상반기에 운영한 실적을 보면 수료생을 27년 배출해서 80% 이상의 취업률의 성과를 얻었고요. 하반기도 지금 80% 이상의 성과를 올리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려하던 것도 제조업의 단순 노무를 저희가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킬이 필요한 현장의 그 기술을 습득을 시키고 있어서 기술이 체험이 된다면, 습득이 된다면 아마 현장에서 지속성 갖고 근무할 수 있고요. 기업에서도 원하는 근로자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재취업 후에 수입은 어떻게 되나요? 제조업의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급여는 한 150만 원 내외 연봉 급여를 지급하고 있고요. 그 제조업에서는 기본 급여 시간 이외에 시간 외 근로들을 요구하다 보면 거기에 좀 플러스 한다고 한 200만 원 내외에서 지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 그렇다면 이제 제조업으로 재취업을 꿈꾸시는 분들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훈련 기관이라던가 일정 좀 소개해 주세요. 일반적인 이제 제조업 때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고용노동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취업 알선 기관에 상담을 받으시면 가능하고요. 네. 일반적으로 사이트라든지 사이트를 확인하면 아마 더 많은 정보와 교육 일정, 아마 기간마다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취업 분야를 선택하시면 본인이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 모두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재취업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취업의 꿈을 안고 열성적으로 수업에 임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그 제조업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최근 근자에 실업 그 기간을 좀 길게 가져 있었어요. 무엇을 해볼까라고 생각하던 자에 이렇게 그 우리 중장년 일자리에서 이런 그 컬크름이 있다 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금융업에 오랜 종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쪽에 일을 할 수 있을까 두려움 반 근심 반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 배워보니까 나름 그 재미도 있고 흥미도 있고 훗날 내가 그 열심히 배워서 또 다른 그 도약의 발판을 삼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제조업체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제조업이라는 그 이 산업 자체가 가장 기초화되고 모든 그 이 제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 모든 필요한 물품들이 제조업체를 통해서 이제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제조업체에 다시 이제 재취업을 앞으로의 계획은 5년에서 한 10년 정도 열심히 배워서 창업을 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향후 수명 100세 시대 중장년층들도 열심히 하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조 분야의 재취업은 다른 분야에 비해 더 많은 시간과 인내를 필요로 하는데요. 중장년층 재취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취업 의지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조업으로 재취업을 원하는 중장년들을 전문기관에서 상담해보면 과연 내가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두려움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막상 취업 상담을 해보면 구직에 대한 열정은 청년 못지 않아서 재취업률이 높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게다가 다른 직업과는 달리 고정적인 수입을 보장하기 때문에 재취업자들이 선호하는 직업이라고 합니다. 제조업 분야 중 생산 파트가 많은 만큼 공업 생산에 필요한 기술을 전공했거나 기계와 관련된 직무 경험이 있다면 취업이 수월하다고 하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장년 재취업 프로젝트 다시 찾은 내일,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